저는 기생충학 박사입니다. 박사학위를 기생충학 교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진짜 박사인데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에는 기생충학 박사가 세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간 파트를 전공하고 계시고요. 두 명은 위장관 파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기생충학 박사를 대표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엔도투데이에 기생충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제가 몇년전 학회에서 강의했던 내용과 기생충에 대한 짧은 퀵 레퍼런스 정보를 제공해 놓았으니 여러분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충은 최근 이러한 영화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한데요. 사실 이 영화에는 벌레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생충은 원래는 벌레인데요. 벌레는 나오지 않고 아마도 벌레 같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이 기생충이 사용된 것 같고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생충이 많았는데 이제는 많이 줄어가지고요. 제가 간혹 우리 학생들, 전공의 펠로우들을 대상으로 위장관 기생충 이름을 말해보아라 라고 하면은요, 10개 쓰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두 개밖에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기생충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드물지만 실제로 환자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강의 정도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3, 4년에 한 번씩 소화기병 심포지엄에서 기생충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생생활이란 한 생명체가 다른 생물체에서 사는 것이고요. 기생충은 기생체 가운데 동물계에 속하는 거고요. 메디칼 파라시톨로지에서는 윤충과 이질아메바와 같은 원생동물, 그리고 머린이와 같은 절지동물을 다루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기생충이 무엇이겠습니까?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기생충은 머린이입니다. 체외 기생충인 머린이가 가장 흔하고요. 체내 기생충 중에 가장, 윤충 중에 가장 흔한 것은 간 흡충입니다. 윤충은 선충, 흡충, 조충으로 나눠지는데요. 선충은 연필같이 길쭉한 모양, 흡충은 나뭇잎처럼 납작한 모양, 조충은 테이프웜처럼 긴띠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했던 것은 선충입니다. 1966년도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80%가 회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생충 박멸 사업이 있었고요. 정기적으로 봄가을에 체변 검사를 해서 기생충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약을 주시고 그분들이 보는 데서 그냥 약을 먹었습니다. 창피할 것 같죠?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한 클래스의 절반 이상이 약을 먹거든요. 따라서 전혀 창피한 일은 아니었고요.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고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생충이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요. 이 사업을 주관했던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박멸될 지경이 이르러 가지고요. 학회 자체가 이름을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바꿔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멸협회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장내 기생충 실태 조사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전 국민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기생충이 줄어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후진국은 여전히 높거든요. 체계적인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줄어드는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1997년 2.4%까지 떨어졌고요. 그 당시에 아마 제 7차 조사를 하면
1%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그때는 사업을 종료하자라고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기생충이 그리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웬걸 7차, 8차 조사를 할 때 양성률이 오히려 더 높아져 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는 간 흡충 때문이었습니다. 양성률이 2.6%고요. 지역에 따라 경상북도의 경우는 8.5%까지 양성률이 나왔으니 12명에 1명, 매우 높은 숫자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간흡충이 존재한다. 일원동에 있는 한 검진센터에서 대변검사를 하였을 때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05% 양성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토조아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지역에 따른 편차는 상당합니다. 그러면 기생충 질환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가? 약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라리아가 재유행하고 있고 생선회 등을 음식을 통해서 전파되는 기생충이 많고 국내 거주 외국인 및 해외 여행객이 가지고 있는 기생충도 적지 않습니다. 증례는 하이다티드 시스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중동 여러 지역에서 살았던 우리나라 청년이 가지고 있던 하이다티드 시스트이고요. 간에 메스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애완동물에서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증이 증가하고 있고 면역억제 환자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유기농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약을 적게 써서 기생충이 조금 많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계속 증가할 것인가? 의료진과 환자들이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가지고요. 현재 같이 방치하게 되면 조금씩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내면은 CT 검사도 하시고 혈액 검사도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돈 내고 굉장히 비싼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체병 검사, 변은 잘 안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체병 검사를 게을리하다 보면 기생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론입니다. 선충. 진단은 요충입니다. 학문용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내용인데요. 이 요충은 자꾸 언론에 나옵니다. 흔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걸리는 거고요. 집단 감염되고 자꾸 재발됩니다. 이유는 요충은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장내 기생충이거든요. 즉 먼지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이고요. 아이가 감염이 되면 아이가 학문을 손으로 긁고 주변 환경에 요충 충난이 사방대에 뿌려지면서 먼지에 있게 되고요. 이 먼지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장에서는 대장에 주로 시쿰이나 라이트사이드 콜론에 있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기생충약을 먹으면 일단은 줄어는 듭니다. 그러나 장내에 있는 성충은 줄어들지만 유충은 죽지 않고요. 그리고 게다가 사는 환경에 있는 충난이 지속적으로 공기를 통해서 흡입되기 때문에 재발은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요충은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멸하기 어렵고요. 집단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한 아이가 감염되면 그 아이 다니는 유치원 전교생이 동시에 투약을 해야 되고요. 한 가족이 걸리면 가족 전체가 약을 드셔야 되고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중요합니다. 요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장관 기생충에 대해서 학생 강의를 하게 되면은 매년 20년째 똑같이 이 문제를 족보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가족 또는 단체 구성원 모두를 동시에 치료한다. 3주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 치료한다. 손톱을 잘 깎고 목욕과 일광 소독을 한다. 내복과 침구를 소독한다. 방 안에 먼지를 깨끗이 한다. 좌변기를 매일 비누로 청소한다. 즉 약만 먹는 것은 부족하다. 요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회충입니다. 회충 무섭게 생겼죠. 제일 큰 기생충이고요. 57세 남자 알코올릭스에서 봐였던 듀오데날 아스카리아시스인데요. 원래 정상 기생 부위는 좀 더 아래쪽이고 제주눔이나 빌리어리 트랙인데 십이지장까지 경우에 따라서 위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을 할 때 보면 마치 십이지장에 네이조 게스트릭 튜브가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꿈틀 움직입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의사와 간호사가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래서 옆방에서 갑자기 깍 소리가 난다 하면은 진단은 동남아나 회충입니다. 우리 내시경 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환자가 블리딩을 해도 소리 지르지 않고요. CPR이 나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충을 보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만큼 무섭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실에서 청각을 통하여 진단할 수 있는 기생충 회충입니다. 다른 기생충은 아주 작습니다. 2미 2cm. 근데 회충은 30cm이기 때문에 무척 징그럽거든요. 그래서 소리 듣고 진단할 수 있는 기생충. 유기농을 즐겨 드시다 기생충이 생기신 분이고요. 이건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대장 내시경 이외에서 하던 중 회충을 발견을 했는데 잡으려고 했더니 쏙 들어가 버렸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이거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십이주장충으로 짐작하셨다라고 환자분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십이지장에서 살지만 십이지장충은 아닙니다. 십이지장충은 2cm거든요. 아주 가늘어요. 이렇게 굵은 건 무조건 회충이거든요. 그래서 오진 하신 건데요. 치료는 똑같습니다. 알벤다졸 한알 혹은 두알 두시면 다 박멸되게 돼 있기 때문에 내시경 하다가 놓쳤다고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다가 500원 하는 알벤다졸 한 알, 영 걱정되시면 두알 드시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사케스입니다. 위벽을 파고들고요.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안하고회를 먹고 소주 한잔 먹고 난 다음에 새벽에 아프게 되는 그 기생충인데요. 이 기생충은 위벽을 파고들기 때문에 SMT 라이크하게 보이는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 절제술을 해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에는 좀 흔하다고 하는데요. 비단 SMT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베니싱 튜머, 큰 궤양이 있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큐트 압도맨을 미믹할 수도 있고요. 크롬병을 미믹할 수도 있고 건강검진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사키스는 모든 위장질환을 미믹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알고 계셔서 진단에 실수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휩웜, 트리코리스 트리키우라는요, 원래 파토제닉 하지 않는 기생충입니다. 아주 대량 감염이 있을 때에만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1960년대 우리나라에 기생충이 그처럼 많은 시절에도 트리코리스 트리키우라로 인한 질병은 드물었습니다. 감염 강도가 매우 약했다는 뜻이고요. 그 당시에도 문제가 안 됐고 지금도 문제가 안 되는데 단지 대장 내시경 할때 간혹 발견됩니다. 발견되면 그냥 잡아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빼주면은 이게 한 2cm 내지 3cm 정도 되는 이쪽이 식도고요. 이쪽이 몸통이거든요. 이쪽이 머리를 파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 기생충 빼주시면 되겠고요. 십이지장충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십이지장이 기생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이름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훅웜입니다. 훅웜.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훅웜은 감염 강도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고 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가끔 캡슐 엔도스코피 등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기생충 중 가장 중요한 기생충은 이겁니다. 스트롱질로이데스 스테르 코랄리스. 왜냐고요? 요거는 환자가 죽을 수 있는 기생충입니다. 다른 기생충으로 환자가 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스트롱질로이데스 스테르 코랄리스는 환자가 죽기 쉬운데요. 진단도 어렵습니다. 사이즈 디멘전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이게 회충 30cm라고 한다면 요충 편충 2cm 분선충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시경 할때잘 보이는 기생충이 아니고요. 조직 검사에서 나온다거나 뭔가 하는 건데요. 이 분선충은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주로 감염되는데요. 장에서는 여러 가지 얼써 등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시경 조직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분선충도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1999년도에 저희 병원 이규택 교수님께서 진단해서 치료했던 분선충인데요. ATP카란 경우도 많이 발견됩니다. 면역 억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항암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 기생충이 체내에서 무한 증식을 할수 있다는 게 문제이거든요. 폐암, 폐소세포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던 환자에서 발생한
분선충으로요. 폐가 하얘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생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기침을 했는데 가래를 했는데 가래에서 기생충이 확인되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좀더 심해지면 하이퍼 인펙션 신드롬이 되는데요. 스테로이드나 항암 치료, 면역 억제 등에 의하여 환자의 이민이 서프리됐을 때 무한 증식을 하는 것으로서 하이퍼 인펙션 신드롬 되면 폐가 이렇게 되고요. 전신 어디서나 이제 기생충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까지 하이퍼 인펙션 신드롬 됐던 분선충증 환자가 치료로 살아난 예가 단한 예도 없다고 합니다. 하이퍼 인펙션 신드롬 이퀄 사망. 따라서 모탈러티 100%인 질환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잘 진단해서 치료를 해야 하게 되겠습니다. 에오지노필릭 리버 압세스는 개배충, 톡소카라 카니스에 의한 건데요. 요거는 소의 세 번째, 네 번째 위인 천엽, 그리고 소의 간에 사는 기생충인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리버 메스처럼 보인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건몇번 검사해 보면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 번 검사를 했을 때 똑같은 위치로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보이는 이동 장면인데요. 이렇게 바뀝니다. 위치가 바뀌면은 진단을 할수 있고요. 톡소카라 카니스는 원칙상 저절로 좋아지는 기생충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환자가 증상이 있거나 그럴 때는 투약을 하기도 합니다. 스파르가눔은 외로운 기생충입니다. 고충, 외로울 고. 외로울 고자 쓰는 고충인데요. 요거는 치료 방법이 수술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 약에 듣지 않거든요. 언제 걸리냐면 어제가 6.25 아닙니까? 우리 국군 장병들이 산에서 훈련을 받다가 개구리, 뱀 등을 날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건데요. 보통 여러 마리를 먹기 때문에 몸에 여기저기 스파르가눔이 있고요. 메스, 조그만 볼록 튀어나온 메스가 형성돼서 이제 그 메스 익시존으로 치료하는 건데요. 요게 정부에서 정확하게 보면 유공자 뭘로 간주해 주십니다. 이 군대에서 주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기생충이거든요. 따라서 요거 치료는 그렇다. 기타 선충 중에는 야생 멧돼지 생식으로 인한 선모충 등 여러 가지 종류, 드문 종류가 있습니다. 흡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이퍼 에오지노필릭 신드롬입니다. 하이퍼 에오지노필릭 신드롬이고요. 이 경우는 어떤 하이퍼 에오지노필릭 신드롬을 오셨던 분인데 원인이 흡충이었던 경우이죠. 그래서 각혈도 하고 뉴모니아로 치료받고 스테로이드도 쓰기도 했는데 다 좋아지지 않다가 저희가 응급실에 오자마자 CT를 찍었는데 오시자마자 득달같이 바로 진단이 된 경우입니다. 즉 CT 소견이 너무나 티피컬한데 영상학과 쌤이 이걸 한 번도 보시지 못한 분은 진단을 거의 내리기 어렵고요. 익숙해진 분들은 1초 만에 내릴 수 있는 진단인데요. 요건데요. 시스틱 리전이 있고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헤이지니스가 있으면서 플루라 리액션이 있는 즉 벌레가 여기서부터 트랙을 타고 형성 가서 폐 결절을 이루다가 그 가운데가 네크로시스가 된 겁니다. 요게 폐 흡충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그런데 폐 흡충은 전신 어디에나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경험했던 경우인데요. SMT처럼 보였던 증세고 환자 에오지노필리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했는데 3년 전에도 약간 긴가민가 한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인지 못했고요. 그래서 US 가이디드 아스프레이션을 해보자 했는데 뭐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스가 스토막 바깥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복강 내에도 몇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 안된 상태에서 일단 익스플로러를 했는데요. 외과에서는 익스플로러 했더니 처음에는 시딩 노듈로 의심을 하였고 조직 검사에서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페리토늄에 이런 소견이 보였었고요. 림프노드 커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익시조널 바이옵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병리 결과는 파라고니미아시스타라고 결론이 나왔는데요. 슬라이드 리뷰해 보면 이런 소견이었고 전형적인 파라고니미스 이그 충난이 조직에서 발견되고 주변에 네크로시스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프라지퀀텔 투약하였고 2개월 후 추적 내시경 검사에서 사이즈가 확 줄어들고 있는 게 관찰이 되었고요. 저희가 비슷한 증례 몇번 경험하였는데요.
한 번은 또 충체가 아주 깨끗하게 나와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예쁜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요. 오랄 서커, 익스트리트리 4가 있고, 벤트랄 서커. 이 서커가 있기 때문에 흡충이거든.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뜻이죠. 흡반이라고 합니다. 흡반이 있어서 됐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라고니의 미아시스고요. 클로노키스 시네시스는 간 흡충인데 주로 간에 살긴 하지만 담낭에서도 많이 살아가지고 ERCP 같은 걸 하다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ERCP를 하다가 벌레가 나오는데요. 벌레 사이즈가 작으면 이 작다는 건 1cm입니다. 1cm면은 흡충, 간흡충. 2cm면 간질, 파시올라 헤파티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 흡충 치료는 프라지칸텔로 하는데요. 잘안 듣는 경우는 알벤다졸을 장기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말씀드리면 57세 여성인데 에피가스트릭 페인이 있었는데요. 에오지노필리아가 좀 있었고요. 리버에서는 이런 병소가 보였는데요. 그래서 에오지노필릭 압세스 의심으로 조직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진단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에오지노필릭 압세스로 나왔는데요. 팔로업 CT에서 CT를 누가 판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재원 선생님께서 판독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저희 병원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영상화학과 선생님인데 전공이 기생충학입니다. 그래서 임재원 교수님이 딱 보시고 이거는 간질충이다. CT만 보시고 파시올라 헤파티카라고 진단을 붙이셨고요. 직접 환자에게 연락까지 하셔가지고요. 영상과학과 의사가 환자에게 연락하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임재원 선생님 직접 연락하셔가지고요. 이 환자는 병나기 한달 전쯤 소량의 미나리 음식을 먹은 적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셨고요. 그래서 엘라이더 테스트를 하시고 검체는 서울대 기생충 교실 홍성태 교수에게 의뢰하십시오라고 영상과학과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결과를 써주신 건 저는 처음 봤는데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전문가는 다르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간질증으로 진단을 해주셨고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임재용 교수님이고요. 미나리가 범인이거든요. 임 교수님이 기고하신 내용을 보면 간질충 감염이 심각한데 간질충 알이 미나리에 붙어 있다가 사람 입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치료는 과거엔 약이 없었지만 지금은 트리클라벤다졸 저희가 할수 있기 때문에 하시고요. 크기는 간흡충과 비슷한데 조금 더 통통하고 크기가 더 크다. 간질. 1cm 날씬하면 간흡충. 2cm 통통하면 간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입니다. 조충은요, 테이프웜인데요. 이 테이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넓적한 테이프, 길쭉한 테이프. 넓적한 테이프는요, 이게 절인데요. 절. 절이 넓다. 넓을 광. 그래서 광절. 그리고 광절 조충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머리에 그 피셔가 있는 겁니다. 머리가 찢어져 있다. 열두. 그래서 광절 열두 조충.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기생충이고요. 그 다음에 테니아는 대나무처럼 생긴 내용인데요. 콜로노스코피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징그러운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저에게 회진을 돌다가 병동 주치의가 보내줬는데요. 제가 봤더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절이 길고 가운데 오바리가 있는 이제 테스티스가 있는 광절 열두 조충 요겁니다. 광절입니다. 광절. 적어도 열두는 못 봤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조충이죠. 광절 조충. 그래서 광절 조충이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광절 조충. 그다음에 또 다른 종류는 대나무 길쭉하게 생겨 있는 건데요. 테니아 아시아티카. 아마 우리나라에서 흔한 기생충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무섭게는 생겼으나 실제로 아네미아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거해 주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길게 뽑지 않고 그냥 프라지칸텔 한 알만 줘도 이게 없어지는 기생충이긴 한데 또 내시경 하는 의사들은 또 이게 이런 걸 발견하면 좀 전체 충체가 얼마나 됐나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살 뽑아보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김홍옥 교수님께서 길게 뽑아주셨는데요. 과거에 이런 제가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대나무 모양의 조충을 받았는데 기생충 반복 학습 덕분에 제가 명의가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 읽어보시면 좀 재밌는데
당기다가 중간에 끊겨져서 좀 아쉽지만 1m 50cm는 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 D라툼 이 크기는 길게 뽑으면 10m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최대한 길게 이제 좀 완벽한 충체를 저희 수거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1m 50cm에서 끊어져서 무척 아쉬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1m 50까지 뽑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꺼내서 기생충으로 보시고요. 프라지칸텔 드리면 그냥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프로토조아는 아주 간단하게 증례 한두 개만 보여드리는데요. 요건 아메빅 콜라이티스, 라이트 사이드 콜론과 렉툼의 지저분한 그런 이로우전 같은 게 보이는 거고요. 대부분 인시덴탈 파인딩이고요.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는 국내에서는 별로 없고요. 트래블러스 다이아리아 세팅에서는 가끔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토조아고요. 아메비 콜라이티스의 지알디아 람블리아는 원래 이제 십이지장에 사는 건데 만성 설사의 원인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설사 환자 여러 번 워크업 해봤지만 국내에서 지알디아 람블리아가 만성 설사로 원인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책에는 간혹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간혹 대변 검사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시경 검사하다가 기생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는 기생충학 교실로 보내주면 제일 좋습니다. 샘플을 셀라인에 넣어가지고요. 기생충학 교실에 보내주면 좋은데 저희 병원은 기생충학 교실이 수원에 있어가지고요. 샘플을 보내기가 어려워서 미생물 검사실에서 하기로 했고요. 이런 검사 코드 놓고 그냥 누면은 좀 이게 방치되는 수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요. 잘 봐주십시오 하면 열심히 검사를 해주시고요. 포도당이나 증류수에 넣으면 그 기생충이 팅팅 불어가지고요. 종 감별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셀라인을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생충 질환이 2000년대 초반에 가장 적었다가 지금은 약간 증가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제가 어제 박사학위 그 논문을 좀 같이 봤는데 아주 최근에는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아직 미발표 자료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생충 질환으로 죽거나 심하게 고생하는 환자 GRD가 있다. 특히 스트롱질로이데스, 스테르코랄리스 이런 것좀 주의해야 되고요. 기생충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했지만 IBD 치료에 기생충을 써보자라는 이제 의견이 좀 있는 거고요. 흔하고 중요한 소화관 기생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다. 왜냐, 1년에 한명 오더라도 적절하게 치료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뭐 생각보다 강의를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그런 이제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가지는 점심 먹고 바로 나서 이렇게 기생충을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진 건지 질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네요. 2, 30년간 민물에 애를 먹었다는데 가족들이 기생충 감염을 걱정할 때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나요? 검사 없이 치료하나요? 증상 없으니까 경과 관찰만 하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프라지퀀텔이라는 좋은 약이 있습니다. 상품명은 디스코시드. 이약 드시면 되고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민물고기회를 많이 드셨던 분들은 디스코시드 한 사람당 한 통씩 드시면 되는데 한 박스에 8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3알, 점심에 3알, 저녁에 2알 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스툴 이그제미네이션의 그 센서티버티가 생각만큼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물고기 회를 자주 먹었다 하면은 프라지퀀텔 3알, 3알, 2알, kg당 25를 하루에 3번 드시는 건데요. 대강 그 용량이 맞습니다. 포장도 8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하지 않고 드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간혹 시롤로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도 심지어는 기생충 시롤로지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 시롤로지는 센서티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매우 낮습니다. 제발 검사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의미부여하기 어렵고요. 음성이 나와도 의미부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크리닝 세팅에서
기생충 시로러지 검사는 제발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알벤다졸을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복용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벤다졸은 이제 주로 이제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조충인데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기생충 감염률이 굉장히 높았던 경우, 1960년대 경우에는 전 국민 충난 양성률이 80%, 누적 충난 양성률이 120%였거든요. 즉 한 사람이 평균 1.2개의 기생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센서티버티를 고려하면 거의 전 국민이 기생충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드시는 게 아마 맞았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인분을 비료로 많이 썼기 때문에 자꾸 감염이 되니까 반복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알벤다졸로 치료되는 기생충의 충난 양성률은 0.1% 미만입니다. 0.1% 때문에 알벤다졸 그것도 뭐 안전하긴 하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예방적으로 먹는 것은 현재로서는 감염내과 기생충학 교실 어디에서도 권하고 있지 않은 너무나 낮은 프레벌런스인데요. 예외는 이거는 좀 오프 더 레코드이긴 하는데 그 아직도 인분을 비료로 쓰는 경우가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팅에서는 미리 먹는 게 좀 좋기는 한데요. 요거는 공식적으로는 인분을 비료로 쓰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나라 현재 방침인데 간혹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세팅에서는 미리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세팅이 어떤 거냐?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궁금하시면 언제 저랑 함께 맥주 한잔 하시면서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